YTN 뉴스 FM 이동희 뉴스 전문성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 문제에서 정의당이 부적격으로 지목한 공직 후보자는 모두 낙마한다. 그래서 비롯된 말이 정의당 데스노트인데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여기에 포함되는가 싶었는데 정의당이 적격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이미선 후보자 문제와 함께 오늘 이정미 대표가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오늘 언론에서 정의당이 이미선 후보자를 데스노트에서 지웠다, 데스노트에서 바뀌었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예. 명확한 팩트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미선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초기에 그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때 집중적인 주식 투자가 이루어진 과정들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 예. 이분이 이제 고위공직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활용해서 부당한 어떤 내부 거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전격적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굉장히 우려할 상황이다. 이런 의혹들이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쭉 진행된 과정이 일단 주식 거래 과정에서의 위법성 문제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그 삼성화재와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 이 관련 재판에서도 결국은 그 이것이 이테크와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 사고에 대해서 이테크 건설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하도급 업체 공제 보험사에 제기한 소송이었고 결론적으로는 그 주식 투자를 했던 이테크 건설이 오히려 보험료가 오를 수 있게 된 판결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예. 그다음에 작전 세력이라는 주장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테크 건설하고 삼강글라스 시가총액이 한 4,600억 원 정도 되는데 35억을 가지고 시세 조작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계약 공시 전에 주식을 샀지만 주식이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렸고 그리고 과징금 공시 전에 팔았지만 주식이 내린 게 아니라 올랐고 이런 과정을 볼 때 내부 거래 형태가 또 아니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여러 가지 것들은 오히려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예. 좀 더 해명이 된 것이 아니냐. 다만 법관이 너무 많은 주식 투자에 올인했던 것이 아니냐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그 후보자 스스로가 주식을 자기 주식은 전부 매도를 했고 또 법관 임명 후에는 배우자 주식까지 매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의를 보임으로써 이제 뭐 이런 정도면은 이미선 후보자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판사로서의 장점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존중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부당한 내부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작전 세력이어서 개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것도 알고 보니까 아닌 걸로 입증됐고 그렇다면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를 한 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런 것 같고요. 네.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거 주식 보유 그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35억 원어치 액수.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로서 이거는 국민 눈높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중에 배우자 주식까지 다 처분하겠다 약속했으니까는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네, 저도 오늘 이제 몇 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게 국민들의 정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연봉 5억 원씩 받는 판사가 예. 그것도 법을 다루는 사람이 꼭 주식 투자까지 해가지고 재산 증식까지 해야 되냐 이런 게 좀 예. 심기가 예. 불편한 거죠. 예. 이런 그 정서들은 고려해야 될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이건 어떤가요? 그 청문회장에서 왜 이번처럼 일찍 적극 해명이나 변명하지 않고 남편이 했다 이런 식으로 했을까 그런 모습들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보다는 보류 의견 보류 이렇게 말하는 것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주식 보유 문제로 정치적 공세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이미선 후보자가 이 청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소신껏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앞으로 그 판결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청문회 당시 답변을 보면요. 낙태죄 처벌이라든가 군대 내 동성애자 문제, 또 최저임금제 종교인 과세, 이런 거에 대해 유보 입장을 냈는데, 이거는 정의당하고 좀 색깔하고 배치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까지 이미선 그 후보자의 판결 과정, 예. 청문회 당시의 어떤 답변 이전에,
판결해왔던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를 저희들이 일단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또 판결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을 제대로 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 자체가 청문 과정에서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런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인가요? 이미선 후보자 남편분인 오충진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방금 이정미 대표하는 이야기랑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후보자가 소신껏 얘기할 수 없었다. 그 요즘 청문회를 보면요. 옛날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후보자의 자질보다는 망신 주기 혹은 뭐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것 위주로 진행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이 후보자가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청문 과정에서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청문회를 시작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후보자가 몇 명이면 그 중에 누구누구는 죽어도 안 된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될 거리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이런 청문 방식 때문에 이게 정치 공방으로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 정말로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정책 검증이 뭐 매번 청문회가 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조금 이제는 청문회의 어떤 문화도 변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헌법재판가들의 스펙이라 할까요? 조금 다르거든요. 일단 네. 예, 여성이고 젊고 또 지방대 출신이고. 이런 분들이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정미 대표님도 생각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결국 예. 판결 과정에서 가치의 다양성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그 헌법 불합치가 나온 것도 헌재 구성 변화와 관련이 돼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까지 우리 사회 주류만을 대변해왔던 여러 가지 판결들이 이제는 여성이나 소수자 그리고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조명받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라도 이 헌법재판관의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인적 구성의 다양성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일각에서 꾸준하게 지적이 되는 게 헌법재판관이 꼭 법률가일 필요는 있겠느냐. 다른 나라도 꼭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네. 9명 재판관 중에 2, 3명 정도는 뭐 일반 그러니까 법률가가 아닌 사람을 임명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법관이나 검사 경력이 없었던 또 이석태 변호사님이 그 헌법재판소 안에서 의견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데 또 역할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정미 대표가 낙태죄 폐지를 골자라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형법상의 낙태죄라는 말을 없앤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임산부에 의한 자기 낙태나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서 의사가 낙태하는 죄를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2주까지는 여성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신 중단의 사유를 조금 더 폭을 넓혔고요. 네. 14주까지는 조건 없는 임신 중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거기에 굉장히 구태한 어떤 법률 조항들,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든가 낙태 과정에서의 고통은 여성에게 전가시키면서 배우자에게는 오히려 동의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이런 조항들을 삭제했다든지 그 강간이나 중강간만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들 이런 것들을 삽입함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임신 중단에 대한 자기 선택권들을 조금 더 폭넓게 가져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이 결정을 할 때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봤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이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그 자신이 처해져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그 결과를 통한 전인적 결정이 임신 중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고요. 그것을 법률에 그 취지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예, 낙태 허용 조건에 사회 경제적 사유를 추가하셨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 지금 그 모자보건법상의 임신 중단 사유에 한한 임신 중단은 한 1.1%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졌는데 남성은 전혀 책임지지 않는 임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미성년자가 임신하였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여성이 학업이나 자신의 어떤 미래를 이 임신과 뒤바꿀 수 있는가? 이런 다양한 여성들의 깊은 어떤 고뇌들이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때 여성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는 뜻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둔 것입니다. 예. 자, 헌재가 제시한 시한이 내년 말까지인데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바꿔라. 그런데 가능하다면 빨리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헌법재판소가 시대적 변화 그리고 여성들에게 유보되어 왔던 권리를 정말 66년이나 돼서 이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럴 때 국회가 또다시 눈치 보고 이런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어떤 대변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 그 낙태죄 폐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생명보호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분법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태아를 안전하게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앞으로 어떻게 더 강화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냐는 숙제가 뒤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결정권은 강화하면서도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이 일들을 함께 노력해가는 과제를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종교계에서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요. 또 정치권에서는 총선 눈치를 보지 않겠어요? 종교계에서도 이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했지만 그 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따라올 여러 가지 사회적 과제들을 성실하게 풀어달라는 요청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렸다시피 아이를 안전하게 잘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종교계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된다고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고요. 예. 국회도 그런 부분에서는 더 이상 눈치 보면서 시대적 사명을 잡고 뒤로 미루는 일은 이젠 좀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오늘 제가 법안 발의한 것이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 그런 용기를 드리는 또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고요. 오늘부터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는 1시간 빠른 5시 15분에 시작합니다. 지금이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혹시 어제 라디오 뭐 들었냐 이런 전화가 오거든 이동희 뉴스정면에서 뭐 들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팟캐스트나 앱으로 들었더라도 라디오로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민심은 숫자다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